안녕하세요. 스카이벨입니다. 이번 강좌에서 살펴볼 곡은 얼마 전인, 그러니까 10월 10일, 10cm Day라고 할수 있는 날에 발매한 10cm의 10월의 날씨입니다. 발매한 날, 그 가사의 내용처럼 비가 또 와가지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노래에 흠뻑 취하게 했던 그런 곡입니다. 비 오는 날씨에 정열님의 목소리와 또 철종님의 기타 연주가 참잘 어울린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그런 곡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먼저 코드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주로 쓰이는 코드는 4개. C, 그리고 Fm7, 그리고 Am, G. 이렇게 총 4개의 코드입니다. 코러스 부분에 가서는 여러 코드들이 더 사용되기는 하지만, 곡에 전반적으로 사용되는 코드는 이네 개의 코드입니다. 파트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를 제가 먼저 한번 연주해 보겠습니다. 네, 악보를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C 코드를 잡고 아르페지오를 하다가, 네, 이렇게 2번 줄에서 햄머링 온을 해줍니다. 그 다음엔 Fm7, 그 다음에 Am에서도 코드를 잡고 아르페지오를 하다가, 이번에는 2번 줄에서의 햄머링과 3번 줄에서의 플링오프가 두번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뒤이어서 G 코드로 아르페지오. 그리고 다시 한번 C 코드. 그 다음에 Fm7은 사면음으로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Am7. G. 네, 이렇게 연주되게 됩니다. 인트로는 잘 익혀두셔야 되는 것이, 인트로뿐만 아니라 간주, 그리고 후주에까지도 계속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잘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오늘의 날씨는 하고 시작되는 벌스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냥 인트로가 간소화되어서 연주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8분음표로 아르페지오를 연주해 주는데, C, 그리고 그 다음에는, 메이저 세븐 음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F. 다음 A 마이너 G 다시 한번 C F A 마이너 그다음에 그냥 G가 아니라 G 서스포를 한번 거쳤다가 G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 네 마디를 제가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다음 네 마디는 동일하게 진행되는데요. C, F, Am. 그다음 여기에서는 G를 그냥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4번 줄을 한번더 연주해 줍니다. 그다음 일곱 번째 마디에서는 C, 그다음 F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동시에 튕긴 다음 3번 줄을 이렇게 햄머링 온을 해주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Am는 순차적인 아르페지오가 아니라 악보와 같이 2, 3번을 동시에. 그 다음 G 서스포.
이런 순서로 연주하게 됩니다. 총 8마디를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브릿지입니다. 가사로는 용기를 내 거리를 나아보니 라고 하는 가사가 시작되는 부분인데요. 인트로와 흡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인트로를 참고해 주시고요. 네 번째 마디에 A마이너 애드11이 나오는데 A마이너에서 이렇게 2번 줄에 3번 칸을 잡고 2, 3번을 동시에 튕겨주게 됩니다. 네, 이런 소리가 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나오는 G는 2번 줄을 개방한 상태로, 우리는 여태까지 2번 줄에 3번 칸을 잡은 상태로 연주했었는데 여기에서는 2번 줄을 개방한 상태로 연주를 해줍니다. 이 네 마디를, 이 브릿지 부분의 네 마디를 제가 한번 연주를 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여섯 번째 마디도 인트로와 동일하게 진행을 하다가 일곱 번째 마디에 D on F sharp, 그러니까 D9에 D add 9에 그 베이스를 F sharp으로 연주하게 되는데 네, 이렇게 일곱 번째 마디를 연주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여덟 번째 마디는 G sus4, 여기까지가 G sus4고 그 다음에 이번 줄 개방형만 연주하면서 네, G로 연주를 하게 됩니다. 네, 제가 이 브릿지 부분을 전체적으로 8마디를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러스는 브릿지 마지막 부분에, 그러니까 이 G sus4 부분에 뜬금없이 라고 하는 부분과 연결되어서 구름이 몰려 라고 하는 가사로 시작되는 부분인데요. 앞선 부분들이 인트로를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변형을 시켜주었다 라고 한다면은 여기에서는 통째로 다른 8마디가 등장하게 됩니다. 악보를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C, 그 다음에 G 마이너 7. 네, 그냥 세 번째 프렛에 발을 이렇게 세워 주시고요. 그 다음에 C인데 저희는 3번 줄을 연주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C7 바코드를 잡는 폼으로 연주를 해줍니다. 네, 다음 나오는 F도 다른 줄을 연주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1프렛에 발을 세운 상태로 3번 줄에 2번 칸만 잡아줍니다. 그 다음 F마이너는 3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슬라이드를 해서 4번 줄 3번 칸을, 그리고 1, 2, 3번 줄은 1번 손가락으로 네, 발을 세워서 동시에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 4번 손가락으로 1번 줄에 3번, 이때 아르페지오 다운으로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베이스와 함께 연주, 그리고 4번 손가락을 한 칸 또 이동해서 1번 줄 4번 칸까지 연주를 해줍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마디만 연주를 하면 이렇습니다. 네, 다음은 E마이너 A 마이너
C, 그다음에 G 베이스, 그다음에 D의 F 샵 베이스, 네 D 정확하게는 D 애드 9이죠. 그다음에 G 서스포, G 이렇게 연주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제가 이 코러스 부분을 8마디를 전체적으로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가 코러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간주, 그리고 2절부터는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한데 그냥 뭐 줄 한 번을 더 치고 덜 치고의 차이일 뿐, 네, 이 폼에서는 흐트러지지 않고 거의 동일하게 연주됩니다. 그리고 아우트로는 네, 인트로를 그대로 페이드 아웃을 하게 됩니다.